안녕하세요, 아스입니다. 오늘 피규어 소개로는 이 메탈빌드 건담 엑시아 아발란체 옵션 세트, 정확히는 아발란체 대시 파츠인데요. 이 대시 파츠 같은 경우가 기존에 있었던 이 제가 리뷰했었던 이 건담 엑시아 웹폰 플러스 팩과 그 다음에 엑시아랑 같이 연결되는 대시 파츠인데요. 간단하게 이 대시 파츠 같은 경우가 간단하게 소개하자고 하면은 우선 이 대시 파츠가 3,500엔으로 국내 기준 가격으로는 대략 한 45,000엔에서 5만원 가격으로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발매 시기는 2015년도 2월에 나왔고, 그 다음에 V전기로 해서 엑시아 아발란체 대시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이 건담 엑시아 아발란체 같은 경우를 본다고 했을 때는 기존에 박혔던 이 대시 파츠에서 추가적으로 뭐 변경점을 이 박스 아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준 것 같고요. 뒤로 본다고 했을 때는 뭐 기존에 있었던 뭐 아발란체의 뒤쪽에 있었던 부분이나 이런 거는 그냥 기존에 있었고, 추가적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가 이번에 클로우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 부분을 좀 추가로 바뀌었고, 그리고 옆에 부분은 흔히 알고 있는 아발란체 대시라는 완벽한 이미지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내부물을 좀 꺼내가지고 내부 패키지 한 다음에 아마 이 모습을 달려오면은 아마 일단은 내부 패키지 꺼낸 다음에 좀 소개하고 또 엑시아 아발란체 꺼내서 이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바꾸게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발란체 엑시아의 그 대시 파츠를 내부 패키지 좀 꺼내서 한번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에서 이제 이 내부 패키지를 꺼내서 이렇게 앞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선적으로 볼 거는 이 엑시아, 아발란체 엑시아의 간단한 설명서인데, 뭐 두께로 봐서는 되게 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역시 뭐 반다이 QC에서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링크를 걸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자고 할 때 이 본체인 대시 파츠인데, 대시 파츠 같은 경우가, 지금 간단하게 돼 있어가지고, 보면은 양쪽 다리용에 들어가는 이 대시용 파츠랑 그 다음에 종아리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들어가는 파츠, 그 다음에 이 방어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 대시 파츠 다리 쪽에 들어가는 이 빔샤벨이 들어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이 아발란체 엑시아랑 그 다음에 대시 파츠 좀 다 꺼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발란체 소체를 좀 갖고 와봤는데, 우선 무게는 안 달고 우선적으로 이 엑시아 아발란체 대시 파츠를 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우선 이 엑시아 아발란체가 대기 위해서는 좀 변경될 게 다리 쪽하고 그 다음에 이쪽 종아리 부분인데, 종아리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바뀔 게 우선 이쪽에 간단하게 이 부분을 좀 대신해서 개볼까 하는데요. 지금 엑시아 아발란체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이쪽에 있는 이 조인트 부분이 연결 부분이라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체를 해서 이 대시 파츠를 바꿀 거고요. 그리고 부분을 바꿀 건데, 무릎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엑시아랑 엑시아 R3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금방 바꿀 예정이라 간단하게 바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보면은 여기 부분은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빼고, 그리고 양쪽 종아리를 뺀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우선적으로 볼 게, 이쪽, 이 대시 파츠를 볼까 하는데, 대시 파츠가 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쪽에 이 종아리 부분을 잘 맞춰서 끼게끔 되어 있는데, 우선 이것도 쉽게 하려면은, 우선 이, 조인트 부분에 이 대시 파츠의 이쪽 부분 있잖아요. 여기 부분을 잘 맞춰서 이렇게 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잘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으로 끼겠지만 이게 화면상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낄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을 좀 빼고, 그 다음에 잘 올린 다음에 이쪽에 잘 맞춰서 껴주시면 되는데,
여기 했을 때 여기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쪽 부분 잘 맞게끔 이렇게 껴주시면 되겠고요. 끼면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마저 이어서 붙이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액시아 파츠 대시가 되고 그다음에 이쪽 부분 같은 경우가 여기 부분을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무릎 부분을 껴주신 다음에 잘 맞춰서 한쪽 다리 쪽에 간단하게 이 엑시아 대시 파츠가 되면 될 수가 있고요. 네, 엑시아 아발란체 대시 파츠를 모두 양쪽 다 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알다시피 엑시아 아발란체 같은 경우가 지금 완벽하게 지금 뒤쪽으로 실수는 없고 약간 지탱 가는 형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쩔 수가 없고 액션 베이스는 좀 필요하다는 부분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간단하게 본다고 했을 때 이 아발란체 엑시아의 파츠를 본다고 했을 때 무릎 파츠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부스터 형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걸로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아래쪽으로 또 내려가면은 지금 이쪽에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이 조인트 파츠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낀 다음에 이렇게 낄 상태에서 아래로 쭉 해서 이 다리 중앙 쪽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맞춰서 꽂아주시면 되고요. 이거 보면은 이렇게 펼쳐서 지금 이러한 형태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 무릎에 있는 이 부분이랑 똑같게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펼쳐주면은 이런 식으로 좀 앞으로 당겨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 부분을 조금 당겨서 보시면 또 클로 같은 게 아래쪽에 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펼쳐주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빨 형태의 느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옆쪽도 앞쪽도 역시 동일하게 클로가 동일하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클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중앙에 보이는 부분이 빔샤벨을 꽂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빔샤벨을 좀 가까워 볼 건데요. 빔샤벨을 꽂는다고 했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뭐 엑시아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꽂으면 간단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엑시아 아발란체 엑시아의 대시 파츠 특수로 본다고 했을 때는 아마 이런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신다고 했을 때 이거 부분을 이렇게 추가적인 기믹은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좀 무기랑 이런 거 부분을 좀 다 끼운 다음에 액션 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 액션 포징을 보고 그 다음에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이번 이 아발란체 엑시아 대시도 역시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발란체가 역시 오래되다 보니까 다리 관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다리 관절 쪽? 이 부분이 약간 조금 낙지화가 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불만이기는 한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
액션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그나마 좀 버티는 경우가 좀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면 다행인데, 이거를 만약에 또 저기 아스레아 아발롱하고 이런 거를 좀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차후에 이 엑시아 관련으로 합본용으로 나올지 아니면은 그 아발란체용 그 대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 과연 나올지, 그 부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왔으면은 아마 조금 더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엑시아 관련으로 해서 본다고 했을 때는 이 바리게이션 혹은 뭐 라인업 본다고 했을 때 진짜 좀 프레임 개선 좀 했으면 좋겠네요. 간단하게 이 건담 아발란체 엑시아 옵션 세트 이 아발란체 대시를 이렇게 봐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다음 영상으로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싸였습니다. 감사합니다.